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 소백산에서 매미나방이라고 하는 그 해충이 있나 봐요. 지금 그것을 소탕하는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벌써 이 푸석푸석한 스펀지 같이 생긴 게 이게 다 알덩어리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알한 개에 400개 정도 들어 있다니까. 지금 이것만으로도 1만 마리의 나방이 지금 깨어난다. 진짜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지난달 18일 충북 단양군의 소백산 자락. 그래서 길게 뻗은 나무 한 그루가 누런색 먼지에 뒤덮여 있었다. 그래서 곰팡이처럼 생겨 보이는 이것은 매미나방의 알집이다. 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이거 진짜 딱 봐서는 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스펀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근한 봄 기운을 받은 알들이 대규모 부화를 준비하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이게 매미나방이라고 그래서 지난해 서울과 충청북도 일대를 휩쓴 곤충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이로운 곤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미나방 수만 마리가 마을과 도심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도 이제 이러한 지금 매미나방 부화가 처음 관찰됐다고 하는데 좀 빠르다고 하고요. 또 온난화 이것도 또 온난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잠깐 이렇게 나무에 여기 붙어 있는 이런 것들 다 지금 이런 게 그죠? 이게 다 지금 이런 게와 진짜 빼곡하게 붙어 있네요. 이게 다 지금 나방의 알들인데 여러분 이거 치우기가 쉽지 않대요. 이거 그 손으로 일일이 제거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백산은 이제 매미나방의 발원지라고 하고요. 직원들과 함께 안면 보호구를 쓰고 장대를 들고서 이제 산에 올라서 제거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덮여 있는데 보시면 그 장대 같은 걸로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제거해 주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손가락 한두 마디 크기 알집에는 매미나방의 알 300에서 400개가 들어 있다고 하고요. 또한줌 정도의 알집에서 1만 마리나 태어난다니까. 와, 진짜 엄청나죠.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번식력도 엄청나고요. 나무에서 떨어진 매미나방의 알은 먹이를 찾지 못해서 금세 고사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렇게 떨어뜨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네요. 미리 알집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솜처럼 생긴 것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그렇죠? 알집 사이사이에 알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리고 또 독성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매미나방의 알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냥 떼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손에 간지러운 느낌이 올라온다고 하고요. 그래서 농약을 뿌리면 이제 다른 생물 형체도 이제 그 익충 이런 것들도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일일이 손으로 잡아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요즘에 100년 만에 가장 빠른 벚꽃이 개화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방송이 나가는 건 5월인데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는 지금 4월 초거든요. 네, 가장 일찍 폈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곤충 대발생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농촌에 살고 있고 그집 뒤에도 저기 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곤충이 대발생하는 사태 이런 거는 진짜 반갑지 않은 사태이죠. 그리고 곤충 대발생이 빈발하는 것은 온난화로 한반도의 기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온난화는 정말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거 지금 육지뿐만이 아니라 바다의 수온 상승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지금. 여러분 보면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한국의 평균 기온이 12.3도였는데 그런데 91년부터 측정한 30년 평균 기온이 0.5도 나오고 여러분 0.5도면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2010년대 10년간의 평균 기온은 1980년대보다 0.9도 상승했으니까 엄청난 지금 상승폭이에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절의 길이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지금 이 온난화를 빨리 온난화라고 하는 더큰 범위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들 이렇게 지금 또 동식물 수가 이로운 거또 토종 재료종은 줄어들고 뭐 이런 거좀 해충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 있다. 그걸 항상 기후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